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포근한 탈모자를 그려줄게요. 별 모양도 그려주고 달 모양도 그려주고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다 그렸어요. 이제 색칠을 해볼까요? 이렇게 샘으로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완성! 먼저 루돌프는 뿔이 달려있잖아요. 그 뿔을 한번 그려볼게요. 뿔을 이렇게 그려주고 눈도 코 루돌프의 빨간 코도 이렇게 그려줄게요. 그리고 귀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이제 목을 그려볼게요. 이렇게 목을 그리고 여기에 방울도 달아줄게요. 그리고 루돌프의 몸을 동그랗게 그려주고 다리도 길고 날씬하게 그려줄게요. 이렇게 루돌프를 다 그렸어요.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.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그린 루돌프 완성! 친구들! 오늘도 그림 그리기 재미있었죠? 내일도 한이쌤과 즐겁게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져봐요. 그럼 친구들, 미신 놀이터에서 또 만나요. 창이 팡팡! 모두 안녕!